네, 안녕하세요. 궁범해서 아빠를 의심하는 다은 역을 맡은 손예진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애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 영화가 이제 다은의 시선으로 계속 아빠를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또 막 혼란스러워하는 과정이 계속 됐는데, 다른 주안점을 둔 거는 사실 다은의 캐릭터가 어떤 특정한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는 모든 관객분들이 다은의 시선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셔야 됐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적으로 그냥 다은이 나라면 이라는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다은의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아빠를 의심하면서 이런 어떤 느낌이 나올 거다라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누구나 그냥 있을 수 있는 어떤 평범한 성격으로 오히려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에 대한 그 자식들의 마음들이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엄마 없이 아빠가 다은을 홀로 키우셨고 그 과정에서 다은은 굉장히 일찍 철이 들었을 것 같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부모님의 존재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좀 뭔가 그 짠한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뭐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런 공감을 끌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그래서 뭔가 다은이의 좀 처 깊은 곳에 있는 내면, 그냥 마냥 아빠를 좋아하는 그런 딸 이면에 어릴 때 좀 가졌던 상처라든지, 얘도 이 친구도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아빠의 사랑이 지금은 더 단단해진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감독님께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감독님이 굉장히 흔쾌히 그 제 의견을 수렴해 주셨어요. 그 장면이 이제 다은의 감정으로는 최고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다은의 그런 표현들이나 어떤 아빠에 대한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맞지. 좀 극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맞지. 생각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 끝나니까 그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좀 그 순간만큼은 좀 많이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씬 찍고 정말 더 많이 몇 번 더 찍고 싶었는데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한 세 번 정도 테이크가 갔었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영화 공범에서 아빠 순만 역을 맡은 김갑수입니다. 순만에게 다은은 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그리고 순만에게 그냥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 순만의 직업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고 혹시 다은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다은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버지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를 표현하는 것 이제 연기인데 관객과의 숨바꼭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관객이 순만의 생각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저는 순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걸 들키지 않아야 된다. 관객한테. 저는 저와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했고 연기자라는 게 결국은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자꾸 뭔가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연기자의 본성이야. 그런데 이번에 공범에서의 순만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굉장히 정말 참고 연기를 했어요. 정말 결정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다은이
맞지?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떻게 피해가야 되느냐. 아빠 맞지? 아빠 내가 왜 그래? 끊임없는 의심을 받았던 아버지의 억울함, 억울함을 거기서 표현해야겠다. 진심을 표현해야겠다. 정말 억울한 진심을. 물론 같이 하는 다은, 손인 씨하고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졌겠지만 어디선가 무엇인가 그 순간에 나한테 찾아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거. 소위 자기를 숨기고 있다. 자기를 숨기고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것은 자기를 숨기고 있는 방법은 뭐냐? 연기를 하는 방법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숨기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연기의 계산은 그렇지만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연기를 했죠. 여러분 공범 재밌게 보셨죠? 일단 저희 영화는 그 기존의 스릴러랑은 많이 다르죠. 말 그대로 감성 스릴러라는 느낌이에요. 같이 의심하시게 되실 거고 또 공감하시면서 분노하게 되고 또 혼란스럽게 되고 여러분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내가 다은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게 되시면 지금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게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 왜 그래?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우리 아빠 아니라고!